중요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이해찬 대표님의 등판이 다가오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여러분들, 그반 이재명 세력 전문가죠. 그쵸? 제가 반 이재명 세력 전문가인데요.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기저기서 이제 원팀을 주장한다라고 하면서 이낙연 후보의 어떤 활약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반 이재명 세력은요, 이낙연의 말도 안 들어요.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반 이재명 세력은요, 이낙연의 말을 들을 것 같습니까? 이낙연이 이재명 후보의 대선 캠프에 들어가서 열심히 활동하면요, 이낙연도 찌시예요. 진짜라니까요. 제가 분석을 하면요, 제가 원팀을 깨자는 게 아니라, 이낙연 후보가 당연히 돕겠죠. 그쵸? 응? 당연히 돕겠죠. 근데 이낙연 후보가 들어와도, 지금 반 이재명 세력을 외치고 있는 저 일부가, 이낙연이 이재명을 돕고 있다 그래갖고, 걔네들이, 마음을 바꾸고, 저반 이재명 세력이, 이재명 찍어야지. 이렇게 된다는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응? 이건 절대 여러분들이 걔네들을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저는 걔네들을 잘 알아요. 걔네들은 민주당 지지자들이에요. 정권이 넘어가든 바뀌든 걔네들은 관심 없어요. 이재명만 아니면 된다는 애들이, 이낙연을 자기네들이 이재명의 대항마에서 이낙연을 밀었을 뿐이에요. 그쵸? 그래서 제가 이해찬 대표님의 등판론을 얘기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당연히 이낙연 후보는 요즘 생각보다 자맹이 길어지고 있죠. 이유가 뭐냐? 제가 왜 이낙연 후보가 경선이 끝났는데도 조용하냐? 물론 국감을 지켜봤을 거예요. 국감에 이재명 후보가 나와서 어떻게 대장동 문제에 대해서 넘어가는 걸, 만약에 심각한 하자가 나오거나 그러면 아마 이낙연 후보와 그의 어떤 캠프는 다시 후보 교체론을 들고 나오는 그런 일도 발생할 수 있었을 거예요. 지금 현재 깨시연이라는, 걔네들은 민주당 애들도 아니에요. 깨시연이라는 애들은 자기네들이 깨시민연대라고 정당까지 만들어서 지난 2020년 4월 15일 날, 뭐, 걔네들은 비례, 그 정당도 자기네들이 선거 투표에 참여했던 애들이에요. 얘네들이 여러분들 행정소송을 걸었어요. 얘네들이 지금 민주당 경선 결과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낙연 후보는 이 법원의 판단을 기다릴 거예요. 법원도 섣불리 민주당 경선 결과를 법원이 판단해서 인용을 하거나 그러기는 어려울 거라고 봐요. 그쵸? 어려울 거라고 봐요. 그러면 법원에서 빠른 시일 내에 그 효력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라고 하면 더 이상 문제는 싸그려집니다. 여기에서 그러면 통합 선대위의 이해찬 등판론이 왜 나오냐? 이해찬 대표님 어떤 분이셔요? 1997년 김대중 대통령의 대선 승리를 이끌었고요.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승리를 이끌었고요.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승리를 이끌었고요. 2020년 더불어민주당이 다시는 올수 없을 180석의 위대한, 뭐죠? 총선 결과를 만들어내신 분이에요. 그리고 민주당이 이제는 원로이시죠. 뭐가 중요하냐? 이해찬 등판이 필요한 진짜 이유는, 이번 여러분들 민주당의 대선 경선을 보면서 이낙연 캠프와 이재명 캠프가 치열하게 싸웠죠. 국회의원들까지. 그렇죠? 국회의원들끼리 엄청나게 싸웠죠. 이해찬 그아 이재명 캠프 대 이낙연 캠프의 국회의원들끼리 엄청난 진짜 난타전이 있었죠. 여기에서 자세히 보시면 이낙연 아이이 이해찬 후보가 등판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어요? 지금 21대 국회의원들 누구야? 이해찬 후보가 공천준 사람들이야. 그쵸? 양 캠프에 앙금은 있을지언정 지금 자기가 배지를 달고 있는 이유는 이해찬이 공천줘서 자기네들이 21대 배지를 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해찬 대표가 등장을 하면 아무래도 이재명 후보가 이낙연 후보에 가서 뭐 같이 갑시다 이런 말보다
민주 진영의 어떤 이제는 고문으로 어르신이 된 이해찬 대표가 이낙연 후보를 같이 품고 그 같이 이낙연 캠프에서 일했던 국회의원들이 이해찬 대표의 등판만으로도 친노 친문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해찬의 역할론이에요. 그렇죠? 어? 이해찬 대표가 공천 줬잖아 다. 그래서 지금 다 뺏지 달고 있잖아. 저쪽 캠프에 있던 사람들도. 그리고 친노 친문 갈라치기 하는 인간들, 어? 비주류 이재명 외톨이 만들라고 하는 사람들. 누가 봐도 이해찬을 친노라고 친노 친문이라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잖아. 응? 이재명과 이낙연은 화학적 결합은 안 돼. 생각해 보시면 이재명과 이낙연은 화학적 결합은 이미 끝났어. 왜 그러냐면 이낙연의 지지층이 반 이재명 세력인 거예요. 친문 그룹이 아니에요, 거기는. 여러분들과 제가 친문이에요. 안 그래요? 우리가 반문이야? 여러분들과 제가 친문인데 우리는 전략적으로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어요. 거기는 친문 그룹이 아니에요. 문파가 아니에요. 문재인 파괴 세력들이에요. 걔네들은 그냥 반 이재명 세력들. 윤석열이 정권 잡든 홍준표가 잡든. 그러니까 쟤네들은 다음 정권 재창출이라는 시대적 정의에 시대적 정신에는 아무 부합하지 않아요. 그래서 황교안을 된다. 윤석열을 찍는다느니 홍준표를 찍는다느니 그런 개소리들이 나오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시죠? 걔네는 그냥 이재명만 아니면 되는 집단이지 걔네들은 정권 재창출 이런 건 머릿속에 생각도 안 하는 애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화학적 결합은 끝났어요. 그 화학적 결합이 끝났을 때 어떻게 되냐? 이해찬 같은 민주주의의 어른이 나와서 적어도 나에게 공천받았던 의원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이재명 캠프와 이낙연 캠프가 경선 기간에 어떤 마음의 상처가 있더라도 이해찬 대표가 와갖고 이제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모여야 됩니다라고 하면 이해찬 후보 앞에서 고개 뻣뻣이 들고 이재명은 지지할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진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아마 놀라운 걸 볼 거예요. 뭘 볼 거냐? 이해찬의 등판이요. 이낙연이 여태까지 빈 껍데기였다는 걸 보여줄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태까지 이낙연을 연이하면서 지지했던 사람들 이낙연이 이해찬 대표의 등판으로 원팀 구성을 하고 용광로 선대위를 만들 때 이낙연 후보도 와서 이재명 후보를 위해서 지지 유세를 다니고 그럴 때 저 이낙연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이낙연을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게 가장 이낙연이 슬픈 거예요. 그쵸? 이낙연이 가장 슬픈 게 뭐냐? 자기를 지지하는 줄 알았더니 이 사람들은 자기 지지자가 아니라 반 이재명 세력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지사를 함께 하자면서 원팀으로 왔을 때 윤석열을 찍는다는 표, 홍준표를 찍는다는 표, 그게 줄어들지 않을 거예요. 응? 원래 걔네들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용광로 선대위, 이럴수록 이낙연 후보는 이제는 침묵을 깨고 이재명 도지사의 어떤 그 이제 지사직 사퇴 그리고 선대위가 꾸려질 때 같이 이낙연 캠프에 있던 의원들과 함께 전부 이해찬, 이낙연 뭐 할 것 없이 뭐 추미애 모든 민주 진영의 힘을 조금이라도 실을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로 뭉쳐야 된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당연히 돕죠, 여러분들. 어떻게 돕느냐가 중요하죠. 안철수도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는 문재인입니다. 손 들고 미국 톡톡 꼈잖아. 그런 식으로 돕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내가 대선 후보라는 마음으로 이낙연이 뛸 것이냐. 그렇죠? 진짜로 내가 민주당의 대선 후보라고 뛸 것이냐. 이걸 봐야 돼요. 그게 이낙연의 진정성을 다시 볼 수 있는 기회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 역할을 이해찬 대표가 할 수 있다. 지지자들을
반 이재명 세력을 이해찬이 벌써 걔네들한테는 해골찬이라고 불러서 걔네들을 끌어영입할 수는 끌어들일 수는 없겠지만 민주당의 원팀 구성에 있어서는 일단은 이낙연 캠프에 있었던 그 의원들과 많은 그 정치적 조직들을 이해찬이 흡수할 수 있다 얼마든지. 그렇죠. 그거는 왜 이해찬이 공천 줬던 사람들일까?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이해찬 등판이 왜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좀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